산이하라고 했는데 산이 옛날에 이거 이렇게 밀어서 많이 했잖아 이렇게 그죠? 이거 기억나세요? 밀어가지고 야 이두바 했는데 손을 떼도 이만큼이 있네 그죠? 봉긋 올라와서 지방이 다 걷어지면서 결도 나오고 봉긋 올라왔습니다. 네, 뭔가 저는 이두 운동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름 하면서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. 자, 드디어 오늘 몸무게가 81kg대 들어갔고요. 수분 뺀 거 아니고요. 식단도 급격히 낮춘 게 아닙니다. 저번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치팅 이후로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뺀 지 3일 차인데요.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인바디 본사에 가서 실제로 3천만 원짜리 국내 세대 있다는 기계로 저희 체지방과 체성분들을 측정할 예정입니다. 오늘 근육량이 45.8kg 정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고갈되었던 걸 감안하면 한 46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체지방은 3.5% 나왔습니다 체중은 81.89 사이 네. 저한테 딱 맞는 식단과 칼로리를 찾아서 지금 운동량과 맞춰서 병행하고 있고요 자, 오늘 얼굴 좀 어때 보이시나요? 되게 괜찮아 보이죠? 전에는 이제 3%대 돼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되게 많이 뭐 피곤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 하셨는데 저는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역시 다이어트에는 식단, 칼로리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운동에 맞춰서 이제 넣어주냐 그 배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과연 내일은 체중이 어떻게 변할지 체성분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다이어트가 지금 거의 세 달째 가고 있지만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해왔던 다이어트 기간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히 드라이해진 게 보이죠 지금 그렇게 펌핑 상태도 아닌데 상당히 근육이 드라이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제 약점이죠 최대 약점인 이 복근 꾸준히 해서 앞으로 좀 자신 있게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 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게다가 팔씨름도 지금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직접 몸으로 해보고 좋은 정보들 팔씨름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제 유튜브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 여름부터 봄부터 하면 늦어요 예, 지금부터 저와 같이 준비해 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막상 해보니까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,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거기 맞춰서 답변이나 제가 콘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자 으아!